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영이라는 거는 실령영자예요. 예, 예. 자, 우리 옛날에 하늘에 비가 안 올 때 기우제 지는 사람. 예, 예. 그럼 어떻게 지는 거예요?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재단을 쌓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 대표적으로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뭐 그 동네 왕이야. 예, 왕. 예, 그렇죠. 어른. 그 옛날에 신라시대 때 보면은 박혁거시 왕이 아니거든. 신라시대 때 이 거서관이야, 박혁거세가. 이게 무당이란 말이야. 그냥 이런 무당하고는 틀리잖아요. 아, 예, 예. 보다 내가 차차웅이야. 아, 맞아. 역사책이 나오는데. 보다는 이사금이고, 보다는 마립간이야. 뇌물까지 마립간이라 사용했거든. 뇌물왕이. 그 뇌물왕이 아니야. 그 지정왕 때부터 왕이란 칭. 그럼 이 사람들 전부 그러면 뭐 군 원래 임금인데 왕인데 명칭이 명칭이 그렇다면 아 헛것이잖아. 그렇지. 그래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무당이나 마찬가지야. 그 순간 그게 비를 내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기도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경한테 가는 의사님이죠. 예. 이 가는 무슨 가냐면은 멍해가 짜야. 멍해가 뭐냐면은 멍해. 옛날 소 있잖아요. 예. 소 바깥에 모시고 위에 걸쳐가지고 하는 예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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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뜻이 있죠, 그죠? 예. 요 말이 있으니까. 예, 그러네. 그 옛날 같으면은 뭐야? 사람이 죽으면 그걸 실어가지고 꼭한 그런 작용이란 말이야. 그게 영향이야. 옛날 말꼬르마에 그랬잖아. 소꼬르마에. 죽은 사람 꼬꾸가는 단어야. 그래, 우리 불교에서도 영가해가지고 영가천도를 많이 가잖아, 그죠? 그 영가는 뜻이 바뀌는 거야. 자, 사는 사람은 정신의 귀가 있는 거죠. 그래. 사람이 죽으면 정과 신이 분리가 되어버려. 그런데 이 신은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어지죠. 혼대. 네, 혼은 이 정신세계나 마찬가지고요. 혼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날아갑니다. 백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아앉아요. 이거는 양에 해당되고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백은 완전히 시체하고 같이 가겠죠. 혼백이? 이게 혼 자체가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이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가 붙으면은 이거는 나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귀신이야. 귀신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세계 보면 요 11페이지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극락왕생을 못하면 어디를 떠돈답니까? 구천. 구천을 떠돈다죠. 예. 구천 중에서도 어디냐면은 이 신의 세계도 이 단수가 있어. 그렇죠. 단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해가 요게 1천이고 요게 2천이고 요게 3천이야. 1천, 2천, 3천까지가 요게 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극락왕생을 못하면은 9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3천 이하에서 떠도는 거예요. 4천부터는 요거 신이라고 해요. 이 신은 사람에게 절대 간섭을 안 해. 기는 반드시 요는 인간 곁을 안 떠나가지고 인간 세계에 머물면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좋은 데 보내줘. 극락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 안 하는 귀신을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과거 인가천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면 이 신은 인간 일에 절대 간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이라고 해요. 그 신명도 좋은 작용으로 인간을 신대는. 그렇지, 해주지. 그, 어, 그렇게는 이제 해주는데. 우리 보통 그 무속인들이 신명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예. 이 신명은, 낮은 신명은 사람이래 간섭을 하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절대 간섭 안 해요. 무속인이나, 그 영매사라 그러죠. 무당들이죠. 영매사를 통해가지고 좋은 걸 얘기해주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만약에 가는 것 되면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제불보살에 해당되겠죠. 제일 위에 계시는 분. 또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그러니까 불교에서 또 제석천왕이 되겠죠. 그 밑에 다 단계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 신명은 우리 인간일에 절대 간섭 안 돼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위에 복대기가 올라가고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 4천에서 한 5천, 6천 이 사이에 이 삼신이 있거든. 4천에서? 예. 네. 신 중에서는 그래도 단수가 제일 낮잖아요. 그죠? 신명 중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삼신한테 기도하면 빨리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놈 부처님한테 가려면 어떻습니까? 대기만성이라고 한참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민발상. 이게 우리 보통 또 그거 보면은 나반존자도 있잖아요. 그죠? 예. 나반존자 우리나라에서 온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반 기도를 하더라도 빨리 받는다. 그러니까 나반은 칠성도 조금 오래 걸리지만은 그래도 우리하고 직접 빨리 받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속이나 된 걸 보러 가잖아요. 보러 가면은 자기한테 그 무속인이 한테 와 있는 신이 좀 낮은 저급신이야. 그러면 보러 간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 그런 것도 못 받습니다. 신의 세계는 눈높이거든. 자기보다 높은 신은 안 보입니다. 그 어떤 무당들은 막 누가 가는 것 때문에 안 보이게 안 들고서 못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다고. 있대요. 나 봤어. 그렇게 그건 낮은 저급신이라. 그 1월 대신이라고 하더라고. 1월도요. 원래 1월 성신이잖아요. 1월 성신은 원래 성신이야. 어르신이 다 했었던 거지. 천신이 있는 사람 잘 보고. 근데 저 1월 전신금 저기 이재호 씨 국회의원 것도 아니고 이재호 씨 고향인 거 영양 1월 산. 거기가 그 산이래 이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그산 그렇게 보대. 네. 신의 세계는 눈높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를 하면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처음부터 기도를 처음부터는 지장 기도를 했어요. 신기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가는 게 지장 기도가 최고예요. 그 중에서도 경을 읽을 때는 지장보살 보는 게 최고예요. 그 귀신들 많이 나오거든. 그 귀신 다루는 거 있잖아요. 지장기도 하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 군대 가면 주특기 그 하듯이 귀신 다루는 기도 하는 게 바로 지장기도라. 그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앞으로는 옛날에는 우리 관음의 시대였거든. 관음 기도를 대부분 다 하면 전부 다 돼. 관음 기도 했다고 관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지장의 시대. 그 지장 도량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문사예요. 서문사.
선수 어디 들어가? 전라도 되나? 고창, 고창. 고창이래. 전라도 고창. 지장보살은 천인지로 나눠집니다. 천인지로. 천당지장보살, 인장지장보살, 지지지장보살이야. 그래서 일명 삼장보살이라고 그래요. 삼장 보살은 실례. 어? 왜 같겠지? 그건 틀리지. 자, 서문사에 가면은 이 세 군데가 다 있는 거야. 거기 있어요? 서문사 가가지고 제일 가는 데가 도서람이야, 도서람. 이란 도서람 있어요? 도서람 있어요. 도서람까지 모르는 모양이네. 아, 알지. 자, 요게 서문사다. 제일 먼저 가면 서문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올라가면은 도서람이 나와. 예. 도서람하고 서문사 중간에 참당암이라고 있어요. 참당? 참당암. 여기 가면은 세 군데 다 들려야 돼. 왜 이 참당암이라는 건 뭔 뜻입니까? 참선암들. 아, 선인들 선방이야. 이 도서람에는 도솔천 해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큰 바위에 그 밑에 미륵불 조각해놨어요. 앞으로 나타나는 미륵불은 불은 지장보살이라고 그걸 의미해요. 도솔람에 있어요. 계단 해가 올라가면은 지장보살 모습이 있거든. 지장보살이라도 우리 간시안보살도 이쁜 간시안보살이 있잖아요. 기그리하고 지장보살도 아주 이쁜 지장보살이 있어. 그게 천장지장보살이에요. 그 한 분이 아니구나. 천장지장보살. 그래서 도솔람에 있는 보살이 천장지장보살이고 그 서문사에서는 잘못 그 하는 것 같더라고. 서문사에 모전한 지장보살은 아주 사람같이 생겼어요. 사람 형상인데 원래 지장보살 육한장을 짓고 있거든요. 지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천당암이 있다. 이게 천지인이시죠? 천지인으로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문사는 잘못 그 자기들이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냥 내가 본 견지에서는 참당암은 석불이에요, 석불. 석불. 석불이니까 지지지장보살이 되겠죠. 땅속에, 땅속을 관장하는 보살이에요, 지장보살. 그게 석불로 모시는 게 참당암의 지장보살이고, 선우사 가면은 이게 인장지장보살이에요. 사람 형상은 또 해가지고 지장보살로 육관을 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장보살을 일명 삼장보살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선우사 가면은 이 세 군데는 다 들렸다고. 그게 요게 그 참당암에 가면은 선방이 스님들 선방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일반 신부들은 안 받아요. 그럼 모시지어 있는데 가지고 그냥 들마하고 그게 우리 기도하는데도 용신에 따라 해야 되겠죠. 보통 스님들 보면은 뭐 이건 무시하고 뭐 어디 해 자기는 모르니까. 화가 용신인 것 같으면 무조건 지장기도 해야 되겠죠. 삼장보살이니까 또 토도 되고 금도 됩니다. 지장보살 지장기도는 용신이 화, 토, 금이 보든 지장기도에 다 좋습니다. 장 자체가 쇠로다. 이 안에 쇠가 있다. 토. 그래서 지장기도는 일단 신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신기가 있는 사람은 지장기도 하면은 자기가 그걸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 신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장기도부터 먼저 하라 그러거든. 그 어떤 사람 모르고
지장기도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귀신도 막 하고 귀신이 더 달라붙는다 하거든. 절대 부처님 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을 받으려고 또 한 사람 부처님 오셔놓고 말했잖아요. 지금 다 무당들이. 내리꼽 받아가지고 신이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 또 내리꼽 받더라도 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신기가 와 있는 되면 신기가 발동하죠. 별난 기운이 있거든. 그럼 백암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신기가 있는가 하면? 있어요.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안 돼서 그걸 왜 질문을 해요? 아니요. 제가 보는 신기 그 신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신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거 원래 신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 소리하고 뭐 눈을 봤다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피부로 피부로 뭔가 느껴야 되는데 눈으로 봤다 하면 안 되거든. 그게 돼서 말이야. 예. 일주가 정하니까 예. 이 미토가 또 있잖아 그죠? 예. 사실은 이 화일주는 눈으로 볼 수가 있어. 화면이야. 목이자 눈목자잖아. 그죠?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이 토로 느껴. 토는 피부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나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뭐 또 수는 있잖아요. 수는 귀에 해당되죠. 귀에 들려.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거든. 화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거든. 그때 뭐 누구 몇 대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이렇게 하는데 난 그건 그렇더라고. 그건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수점을 참 신경 쓰면 피부를 느낄 수 있거든. 네. 상대를 그죠? 상대 피부를 느낄 수 있거든. 아 저건 어디 타락 하면 피부 확 느낀다니까. 그 피부로 느끼는 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같단 말이야. 그 사람 체질에 따라 틀린 거야. 아니 뭐 귀신은 화면 뭐 어찌 그 나타나요 그래. 보인다니까. 보인다고? 응. 나도 안 보여. 아니 꿈꿀 때만 한번 봤지. 꿈꿀 때는 꿈에 귀신이 탁 내려가지고 나 탁 내려가보고 응? 그래. 그거는 꿈에서 봤어. 그래 전에 내가 내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이제 기도 갈때 와서 보거든. 신기한 자 있어. 전도하고 이제 딱 해주면은 와, 저 집 조상들이요. 전부 다 일로 서가지고 와가지고, 잘 먹고, 고맙다고, 다 갔다 이거야. 그래도 참 잘 됐습니다. 나도 나는 안 보이거든. 난 느낌으로 알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틀려요. 귀신의 수명은, 귀신 보통 우리 연가진도를 하면은, 아, 우리 집안에 많이 했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선임들도 답변 못하는 선임들도 많아. 네.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술이 있잖아요. 네? 제일 처음 이게 먼저 생기잖아. 그게 일이잖아요. 뒤에 건 생략하고 수가 화를 만나가지고 이 수화 이제 나오죠 주위에. 만들어낸 이 뭡니까? 목이란 거. 이거는 서양도 똑같습니다. 우리 서양 타로하고 뭐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이거는 일의 시작이야. 화는 진행 중. ING죠, 그죠? 3은 완성이야. 우리 보면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네, 그렇죠. 고수도 몇 점부터 납니까? 3점이 완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3명 이상 치면은 3점이 나야 완성이 되잖아, 그죠? 3이라는 완성을 뜻하는 거야. 옛날 쌈 치게 생각나. 그 보통 우리 무속인들이 보면은 기도 가가지고 보통 3일 하러 가거든. 기도의 최소 단위가 3일이란 말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가는 날 포함해 오는 날 포함해 가지고 사면을 그건 아니야. 자시에 기도하면 자시가 세번 지나야 3일이야. 아, 자가 세번 지나야. 그렇지. 그럼 안 한 것 때문에 3일 기도 아니야. 기도는 한번 그 시간에 하면 돼. 자를 세번 지나야 됩니다. 그 3박 4일이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어. 그게 무당들한테 난 까먹어. 우리 그래 갔다 올 때요. 천만에. 내 말이 틀리나? 맞대. 그게 귀신 있으면 우리 보통 이 사대봉사잖아요, 그죠? 사대까지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그게 지금은 이제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수명이 평균 30에서 35야. 한 대가 그 자식 놓고 사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5대부터는 가니까 이제 5대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355, 150년 전후야. 아, 355. 아, 그렇게 있다구나. 그래서 귀신의 수명은 100년에서 200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머무는 게. 그게 200년까지 가는데 이게 제일 낮은 1천에서 3천까지 그 네,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원활 못하는. 그 신명은, 신명은 천년까지도 가요. 네? 천년까지도 가요. 그죠, 450년. 200에서 천년까지 간단 말이야. 4천 있고 이제 5천 이상은 거의 천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신명은 우리한테 피해를 안 끼치니까 문제는 없어. 신명은? 단지 문제가 삼천세 귀신이잖아, 귀신. 그렇지. 귀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150년까지. 그래, 한 200년까지는 영가천도를 유지된단 말이야. 조상이 돌아가시고 난 거예요. 200년까지는 천도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럼 그 뒤에 누가 그걸 200년 뭐 해줄 사람 뭐 있는 게 없어. 요즘 뭐, 3회짱도 안 해주지. 안 해주지, 옛날에. 그래 이제 그거는 어쩌고 사정이고. 그런데 그 돌아가셔가지고 꼭 150년이 안 지나도 신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덕을 많이 쓰는 사람이. 그게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제 명대로 사가 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저승사 와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명대로 못 살아 간 사람 있잖아요. 이 명부에 관리가 안 돼. 아, 명부가. 자, 우리 귀신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일반적으로 제 명에 살다가 한 사람은 영가득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한 며칠 가거나 불의의 사고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것도 다음 봉은 또 그것도 빠져 죽거든. 아, 대를 물리면서요? 아니야, 대를 물리고 죽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그것도 간다. 물귀신이 그 불의의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귀신은 있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없어. 두뇌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귀신은 몸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때 그 밖에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야. 그걸 떠나려면 이제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또 제일 안 떨어지는 영가가 뭐냐면 태중영가요. 아, 뱃속에서 유산하거나. 그거 죄 많이 받을 건데 내가 한 세 명도 해줘야 된다. 처음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저 뭐 이거 붙을 때 어린아이 세 명이 쫓아왔다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안 떨어지는 게 그거란 말이야. 또 제일 골치 아픈 귀신이 무슨 귀신이겠어요? 물귀신이라고.
뜻이야.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비몽사몽이라도 뭐지 까먼지 섬뜩하게 지나가잖아요. 수가 흑색이죠. 그 물이 물귀신이란 말이야.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있지만 물로 인해가 피해본 귀신도 있고, 요 물귀신에는 물로 피해를 봐가지고 죽은 귀신. 또 두 번째, 이 태종양가 있죠. 우리 애기 놀 때 양수가 들리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물이란 말이에요. 태종양가. 또 세 번째는 이 술독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것도 물이거든. 그게 술독이나 약물 중독이잖아요. 그 이런 귀신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앞뜰이란 거예요, 또. 그래서 연가체도는 한 번 해주가 안 된다. 옛날에 나는 무조건 세 번 해줬어. 세 번 하라 그랬어. 3세 다니까 그때는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옛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배웠거든요. 선생님, 연가사를 해줬는데 안 됐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줘. 또 안 되면 또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내줘. 연가들이 사람한테 끼치는 피해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만약 사업자다.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거나 잘못하면은 부도가 날 수 있어. 나도 당연히죠. 그 연마작용이 원래 신유일전은 아마 종교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종교는 뭐 또 별로 관심 없긴 없어. 관심 없어? 알땅에 불이 떨어져서 자기가 왕창 당해야 그때 관심을 좀 가져.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게 빠져들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해요. 불이 떨어져야 이제 바뀝니다. 두 번째, 부부 문제 있잖아요. 아, 영가의 장애가 사업과 부담의 부 반드시 풍파가 많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치. 영가가 자꾸 나타나도 저런 걸 자꾸 나타나면 자기들 뭐지 무조건 싸움하는 거야. 그래 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편이나 아니면은 처가 일찍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또 세 번째, 자식하고 관련된 거. 자식을 못 낳거나 자식이 장애라거나 자라면서 장애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가도 실기가 발동하거나 또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로 또 나쁜 놈도 있잖아. 자식도 나쁜 놈도 있잖아. 아,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불행이지 뭐. 불행, 장애, 우울증 뭐. 이게 우울증 걸리면은 대부분 자살을 말했죠. 자살을 말했죠. 노무현이가 노무현이 왜 죽은 줄 압니까? 그 유문이 굉장히 유문이야. 노무현이 뭡니까? 모자. 양인이잖아요. 양인이죠. 얘는 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야. 생길 것 봐. 못 참아. 확실히 봐. 청문회 때 완전히 그렇지. 기충년이거든. 기는 뭐예요? 급제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당화잖아. 원, 예? 원. 축은 뭐예요? 경금의 묘지죠.
그렇고 경금이 뭡니까? 바위잖아. 아유. 급제니까 요 나쁜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일단 뭐야 그 때문에 신세이죠. 언니 그 순간적으로 당하니까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잖아. 경금 추고는 뭐야? 당하도 되고 기문이야 기문. 원진,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야. 원진 기문은 응. 귀신한테 신문. 자기 자신도 몰라도. 기충년에 죽었어요? 기충년이죠. 이 기분 관살이 되잖아요. 그때 꿈을 잡아. 기분 관살 때. 그렇지. 무진. 진이 이게 뭡니까? 서토잖아요. 예. 또, 수의 과야, 그죠? 임수의. 그죠? 예. 이거도, 뭐지? 누구? 최진실 일주요. 우정으로 갔다는 자기 동생도 그렇고. 관대 자리에 앉았는데도. 관대가 있잖아요. 관대가 만약에 형이 되잖아요. 예. 그럼 감옥 속 가. 간대가? 아, 병이 들면. 이 진이, 진사가 뭡니까? 또 술래, 그죠? 네, 철라지망이지. 철라지망이잖아. 조심해. 이 관계는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진사, 술래. 관대 형은 어디 간다고? 엄마에 그린다. 어? 엄마, 엄마. 나도 그래, 형무소 갈 수 있다, 여기. 법적, 법적. 네, 형무소 갈 수 있다. 아, 나 뭐 간다고. 구멍을 막 걸려. 근데요, 우리 딸이 있잖아요. 그, 노름하다가 죽은 아이가 있어. 동창인데. 네. 그래도 문병 갔다 왔어. 누가요? 우리 딸이. 어. 갔다 와서 괜히 물고 왔대. 우리가 거기 있는 창조들 저 옛날 애인인가 이렇게 말했대. 자 애인도 아닌데 거기 가서 괜히 물었대. 근데 갔다가지고 6개월도 안 돼가 노름한 거야. 노름하다 죽은 귀신인데 거기 창상 갔다 와서 노름을 했어. 7천만 원 잃어버렸어. 어? 그래서 이제 어느 무당 이제 뭐 보러 갔더니 나 노름했지 그런 거야. 노름했지 이거. 너 귀신을 빨리 없애라고 해가지고 야 그런 것도 집어넣는 사람 있대. 그러니까 이게 또 빙의가 된 사람이잖아요. 보통 빙의가 된 사람은 빙의는 뭐야? 귀신한테 씌는 거. 아 예 씌었어. 그래서 저 무당에서 300만 원인가 줘가지고 하루 빌었대 하더라. 그게 빙의가 되는 거는 원래 귀신한테 잘 씌는 사람은 신장 가도가 많겠죠. 그렇겠죠. 신장 가도가 많고 또 관이 많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관은 관기니까. 그리고 또 이 진술총기 중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에 해당이 되죠. 이건 음이잖아. 천간에는 기토잖아요. 네. 요게 많으면은 요게 있는 말 일주가 기토다 그런 것 되면은 잡신이라고. 그냥 우리 딸이 기회 일주거든. 계속 빨리 귀신들이 빨리 느껴. 그런 사람은 빙의가 잘 돼. 지나가는 귀신도 확 들어와. 그래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자기 딸이 서울대 다니는데 공부 잘하지 그죠? 갑자기 이 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무당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무당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서울대 다니던 사람이 응? 잠시 시간에 그 사미사가 옛날에 그랬다 그러대. 탈렌터 이 무당으로 배우고 뛰다가 신이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미자가? 그 그걸 계속 했어요? 안 했죠. 하진 않았지. 아니 안 했죠.
근데 그 안 하더라도 한쯤 추다가 그렇게 또 완전 힘 들어와 버린 거야. 안 하다가도 이제 그 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안 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가가들 때 남자도 뭐 박수 된 사람 있다. 아 많지요 목수는. 많지요. 근데 신약한 거는 이제 빙의가 많은데 관사를 과하다가 왜 빙의라 부릅니까? 관이 귀신이잖아. 그래서 관기라 그러잖아요. 그 귀신한테 신. 아 그래서 빙의를 본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 관은 귀신이거든. 귀신 잡아먹는 게 뭐예요? 식상이거든. 그죠? 예. 관을 극하니까. 예, 예, 예. 상관 있으면 뭐. 그, 우리 제사진 모실 때, 예. 뭘 차려놓습니까? 음식을 차려놓잖아. 예. 그죠? 식사. 귀신은, 예? 예.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가면 아무 탈이 없어. 그게 뇌물이거든. 뇌물이잖아요. 제사를 많이 지내서 식신이니까 먹는 거 주면 뇌물 먹었으니까 먹고 그냥 조용히 가겠지요. 이거 안 주면 어때요? 바로 때리거든. 그래서 가나 귀신들한테 연가선도 할 때도 반드시 음식을 차려놓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또 귀신을 때리려면은 맛있게 해놓고 해야지요. 귀신을 때리려면은 연가선도도 해주고 구명시식을 하거든. 아, 맞아, 구명시식 하지. 구명시식 하면은 어떻게 할 줄 압니까? 구명시식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 아, 좀 예. 좀 치다 했어. 뭐 있었다. 좀 치다 맞죠. 음식 차려놓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전부 다 엎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쪽쪽 두서 보내버려. 그러면 귀신이 떨어진다.